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불꽃축제에 축구, 야구 금메달까지 기쁨으로 가득 찼던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축구, 야구, 배드민턴, 역도, 뭐 주말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들이 들렸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에는 아시안게임 뭐 야구 결승전, 축구 한일전, 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부상투혼 결승전, 또 불꽃축제도 여의도에서 열려가지고 뭐 볼 것도 굉장히 많고 금메달 소식에 기쁨이 넘쳤던 하루였는데, 제가 이번 아시안게임 때문에 배텐을 한 2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래도 SBS TV 채널에서는 제 목소리가 거의 하루 종일 들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립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예, 저도 뭐 열심히 중계하다가 복귀했으니까 반겨주셨으면 좋겠고, 배텐의 복귀는 역시나 일선발 정용국 씨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287님 너무 기다렸는데 스페셜 DJ 세 분이 크게 활약해서 그 기다림이 많이 날아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 일주일만 더 쉬다 오지 그랬냐고 하신 분 있고, 이걸 오네 루텐 그립습니다. 가을의 전설은 끝났다. MBC는 10년 하면 한 달 휴가 주더라. 저 아직 10년 안 했고요. 잘못된 월요일 잘못된 게스트라고 하신 분 있고, 꿀맛 같은 2주였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시차 적응 좀 해요 형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그래요. 예인이가 가고 나니 이제서야 꽃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름다운 밤이 끝났다. 배디 강점기 시작 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저의 강점기가 시작입니다. 예, 꽉 잡으시고 이제 적응하시고 계엄령 선포합니다. 예, 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로 세기 시작합니다. 2주 동안 새로운 게스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돌아온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오랜만에 선 넘는 막 나가는 상담할 거니까 고민 있는 분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적응하기 어렵다, 아시안컵아 빨리 와라. 그렇죠. 아시안컵엔 제가 또 한 1월에 한 달 정도 출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약 물고 기다리자. 채팅창 이약 물고 기다리면, 이약 물고 버티면 지혜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2주 지난 2주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끝났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됩니다. 예,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자, 24년에는 아시안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다고 다들 희망을 갖는 분들이 있네요. 무슨 명절 휴일, 긴 휴일이 끝날 때 다음 긴 휴일 연휴 찾아보는 것처럼, 예, 그래요. 그런 맛으로 또 사는 거죠. 예, 강점기 시작됐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5098님, 솔직히 아시안게임 보느라 배텐은 틀어놓기만 하고 잘 못 들었는데요. 저도 배디와 함께 배텐 컴백했습니다. 네, 그렇죠. 밤시간에 사실 배텐과 아시안게임이 약간 경쟁 구도였어요. 예, 밤에 요 시간대에 수영도 결승전을 많이 하고 배드민턴도 늦게까지 하고 축구도 요 시간에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모르게 배텐을 많이 요격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보셨죠? 예. 자, 비온다님, 벌써부터 으슬으슬 추운데 내복 입을까요? 추우면 입어야죠. 그리고 추우면 난방도 그냥 과감하게 트시고 남의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상하게 뭐 이렇게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 날씨면 패딩 입을까요? 내가 추우면 입는 거죠. 자, 이정희님, 아시안게임 중계 잘 들었습니다. 수영, 배드민턴, 축구 경기 SBS로만 보니까 제 딸이 엄마 배성재 좋아해 묻더라고요.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가장 퀄리티가 높은 중계를 찾아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예, 그렇죠. 제가 또 중계한 종목들이 다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만큼 기분 좋은 때가
있나 싶고 수영은 역대급 성적을 거뒀고요. 배드민턴도 이제 제가 리우 올림픽 때부터 제가 중계한 종목인데 리우 올림픽,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도쿄 올림픽 연달아 세 대회 동안 굉장히 배드민턴이 좀 침체기였거든요.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 때 또 역대급 성과를 거둬가지고 너무 좋았고 축구는 사실 또 어느 때보다도 쉽게 금메달을 땄고 뭐 쉽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편안하게 땄고 그래서 아주 제가 중계한 것보다 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최수진님 아시안게임 폐회식 전날까지 애써준 우리 선수들 고생했습니다. 넉살님이 스페셜 DJ로 왔을 때 축구 못 본다고 투덜댔는데 결승 전날 배텐 녹방이라 집에서 봤겠어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결승전은 보셨어야죠. 한일전인데. 인증했더라고요. SBS로 보고 있는 거. 예, 그렇죠. 예. 그래놓고 채널 돌린 거 아니야? 1902님. 배디 배튼에서 못 봤지 아시안게임 하는 내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목소리가 나와서 빈자리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스페셜 DJ들도 다 잘하고 간 덕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추석 연휴 기간이 꽤 길어가지고 아침 점심 뭐 이런 시간대에도 보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한글 중에 쌍욕을 가장 좋아하고 잘 활용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날 인사드립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한글날인데 정용국 씨는 우리나라 말로 욕을 몇 가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한 2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만큼도 다양한 욕지거리가 있는 언어가 그쵸? 많지 않죠. 변형된 말들이 많고 네, 좀 이렇게 붓고 하다 보면 찰진 욕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한글날이면 지상파 방송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네. 또 이제 방송국의 어떤 로고를 한국어로 표시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네. 포털 사이트도 다 바꿔놓고. 네. 하지만 예. 뭐 욕도 한글이다 보니까. 예. 네. 배성재 텐도 이제 뭐 배성재 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정용국 씨와는 욕지거리 얘기를 합니다. 어울린다. 상스러운 말도 한번. 네. 또 서민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열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 욕 아니면 표현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욕을 그 꼭 열을 받을 때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눈 뜨면서. 뭐 이렇게 추워 이렇게. 아, 그때부터 그쵸.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왜 뜨거워. 산다는 것은 또 눈 뜨면서부터 욕이 나오는 느낌이 있죠. 네, 자기 전까지. 채팅창에 한글날인데 옷은 뉴욕 양키들 옷을 입고 왔다.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 네. 그렇군요.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골든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영어가 잔뜩 신경 안 쓴다는 영어가 잔뜩 범벅된 옷을 입고 왔네요. 네. 한국어가 쓰여 있는 옷이 사실 찾기 쉽지 않죠. 그렇죠. 뭐 꽃미남 요 정도 써 있던 옷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 뒤 뭐 네. 이런 것들. 나이 50에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잘못돼 보입니다. 네. 왜 50이에요? 아직 안 됐는데. 50이라고 해야지 그래도. 매국노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양놈의 텐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아시안게임으로 좀 자리를 비웠다가 합류했는데 네. 그동안 루다 씨, 정예인 씨 이런 분들이 정용국 씨와 어떤 케미를 보여줄 것이냐. 그 화학작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나름 잘 넘어갔는데 네. 저도 이제 하던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왜요? 멘트를 세게 못 치니까. 아 네. 놀랄까 봐. 한번 쳤는데 인씨 한번 놀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더 이상 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재 씨 오면 쳐야겠다. 아 또 자제했구나. 네. 조금 약간. 그렇죠. 이게 앞에서 바로 마주 앉아서 있다 보니까 눈이 살짝 커지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럼 이제 여기 선 넘은 거예요 이미. 네. 아, 그래서 그 이상은 치면 안 된다. 두 분 다 이제 걸그룹 출신이고 굉장히 어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용국 씨도 이제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또 손님을 상대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네. 그동안 이제 방송국에서 여러 그 진상을 겪었기 때문에 넉살 씨한테 막 날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관없는데 네, 걸그룹 분들은 약간 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용국 씨는 방송을 하고 저 철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잘리는 적도 있다고. 옛날 과거에 실제 그랬었습니다. 예, 예. 네. 저 문을 덜컥 열고 나가면서 잘렸다. 네. 네네. 용국 씨는 오늘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용국 씨는 절대 방송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아니 근황이 없는 남자인데 그렇죠. SNS를 보니까
웬 장군 복장을 입고 무슨 사극 아, 출연했어요? 아닙니다. 이거 행사, 뭐예요? 행사 한 번 갔다 행사? 이게 뭐예요? 무슨 행사예요? 아니, 이제 무슨 뭐 안동에 무슨 마을이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 이제 뭐 알리러 갔었는데 아, 저는 이제 뭐 장군복을 갑자기 입으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투구를 이렇게 썼거든요. 사진처럼. 네네. 근데 뭐 찍을 땐 괜찮았는데 둘이 뭐 결투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투구를 벗었더니 살짝 말갈 좀 느낌 난다 그래가지고 상투가 없죠. 네, 너무 예. 말갈족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약간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오랑캐 느낌. 네. 예. 아하, 아, 이게 행사를 또 이렇게 갑옷을 입고 하셨구나. 엄청 덥더라고요.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밀정 느낌이었겠네요. 아, 그런 어,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네. 장군인 줄 알았더니 어? 투구 벗으면? 너 오랑캐 밀정이구나. 네, 국적이 다른 그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4111님, 정용구님 다림질하다가 옷 태워 먹으셨더라고요. 아. 잘못되셨던데 네. 혼자 산지 오래된 것 치고 살림살이를 되게 못하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옷 태워 먹었어요? 아니, 그 반팔 티셔츠가 있길래 그거는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해외 배송에서 이렇게 오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주름이 너무 져 있길래 그 다림판에 놔두고 이렇게 이제 다리미로 탁 가는데 이게 안 가는 거야. 아, 쓱 가야 되는데. 네. 어? 딱 붙은 여기 무슨 이렇게 호떡처럼 예, 예. 여기에 면역이 붙어있더라고.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지금 왔어, 지금. 아. 예, 네,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물 안 뿌렸어요? 뿌렸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재질이 너무 싸구려 시켰나? 재질이 달라붙었어요? 비닐인가 봐. 그래가지고 아. 그걸 해놨더니 이제 SNS에 윤태진 씨가 오빠 스팀 다리미 좀 쓰자. 아, 그 면 소재가 아니었나 보네요. 이상한 거 시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비닐 옷. 네, 의류 수거함으로 갔습니다. 의류 수거함으로. 네. 아, 그냥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돈이 아깝습니다. 한 29,000원인가 했는데. 아, 29,000원인데 해외 배송을 시켰다. 네. 이게 가슴 부분이 파여져가지고요. 아. 네. 아, 누가 보면 고문 당한 줄 알겠네요. 그러니까. 좀 그랬습니다. 배송마저도 잘못됐네요. 아, 힘들더라고요. 네. 다림질도 잘못되고.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음흠.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서영님 여자분입니다. 네. 교수님이 데이트해본 소감을 작성하는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솔로인 저는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죠? 어디 가서 당장 남친을 만들 수도 없고 네. 왜 이런 과제를 내주시는 걸까요? 솔로들은 이런 과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대학 오면 마냥 신날 줄 알았는데 이런 과제들이 나오다니 대략 난감이네요. 대략 난감이라는 말 자체가 네. 20년 전에 쓰던 말 아닙니까? 어? 그 이분 대학원 분이신가요? 대략 난감? 사연을 떠나서 제가 이제 3주 만에 배디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 아, 진행이 편안하다. 나 그때 했을 때 예. 앞에 그 스페셜 DJ 왔을 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잘못 끊길까 봐. 아니, 내가 불안한 거 있죠. 그렇죠. 아, 그런 느낌 살짝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그렇죠. 뭐 네. 정용국 씨는 또 생방송에 강하기 때문에. 예. 그때 침착맨이 생방할 때도 정용국 씨가 멱살 잡고 진행했잖아요. 사실상. 자꾸 예. 부동산 가격 물어봐가지고. 네. 모르는데. 아니 근데 네. 여자분인데 데이트해본 소감을 교수님이 작성하는 과제를 주셨다. 이거 네. 근데 교수님이 이런 거 내도 되나요? 아, 교수님도 데이트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궁금해서 한번 써갖고 알아. 요즘에도 어떻게 만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대놓고 물어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나랑 나이 차이도 있고 네네. MG MG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의 네네. 그 연애법은 어떤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솔직하게 다섯 글자 모쏠입니다. 이었으면 그냥 A 받지 않을까. 아, 네. 되게 그 가슴을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교수님이 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썼어. 그럼 이제 본인 얼굴 첨부하면 됩니다. 보정 안 된 사진. 네. 그러면 이제 아, 오케이 A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죠. 네네네. 아, 근데 살짝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왜냐하면 고3을 지나서 대학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20살, 21살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학창 시절에 만약에 여고 뭐 난고 이렇게 나왔으면 실제로 연애를 안 해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살이나 21살 정도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 이게 뭐 3, 4학년 정도면은 연애를 뭐 해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이제 만약에 신입생일 경우에는 진짜 고등학생 때까지 연애를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확실히 못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내셨네요. 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소재를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벌써 일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누나나 동생이나 형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부터 써야 되는 거야? 아니 데이트 소감을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만날 때부터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커피숍부터 가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열린 주제예요. 네. 근데 어쨌든 못 쏠입니다. 네. 뭐 채팅창은 이런 얘기했어요. 교수님께 고백 공격을 해봐라. 그러면 에이플 난다. 아 예. 갑자기? 이건 진짜 연애 안 해보신 분이네요. 그렇죠. 베틴러들 거의 다 안 해봤죠. 여기가 예. 진짜 찐이다 찐이야. 눈물 자국 묻히면 교수님이 알아서 넘긴다라고 하시면 있는데 네. 눈물 자국 마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데이트해 본 소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좀 풋풋하다 이런 느낌을 연상해서 쓰신 것 같은데 요즘 데이트는 또 이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쓴다면 되게 간단하게 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역시나 사진과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데이트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인데 시작이 있어야지 뒤에 이제 매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쓰시는 게 저는 낫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 힘들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레포트를 작성하셔라. 채팅창에 넌 실태조사에 이용당하는 거다. 가끔 가끔 교수님들이 네. 이런 걸로 실제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그 빅데이터처럼 네.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스몰 데이터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우리 과의 학생이 이 정도인데 네, 보통 이건 교양 수업이니까 뭐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네. 몇 퍼센트가 모쏠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솔직하게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이 연애 못 해봤다고 쓰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사진만 첨부되면 바로 뭐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이런 건. 자, 그럴듯한 노래 가사를 쓰면 교수님이 모르지 않을까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예, 근데 너무 좋으면 또 티가 나더라고요. 네네. 예,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그 같은 반 친구가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를. 자기 뭐 어떤 거 발표하는 게 있는데 너무 잘 나갔던 노래 가사를 써가지고 앞에서 발표하라 그랬어요. 불러야 되네. 에,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때 잘못됐죠. 예. 네. 자, 베텐러는 실험실의 표본이다. 여기는 뭐 본복이니까. 예.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하루라도 어렸을 때 연애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방 40이야. 네. 자, 스위스로의 첫 데이트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고요. 네. 생방송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채팅창에 2주 동안 참았던 매운맛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에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었나요? 2주 동안? 좀 했습니다. 조금 했죠. 예. 땡을 많이 못 치시더라고요. 아, 네네. 또 이제 면전에서 땡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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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전에서 아저씨에게 땡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생방송에서. 경로우대가 좀 있어가지고 그쵸.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자, 고민 뒤에는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먼저 신하은님. 네. 친구가 모임을 자꾸 자기 가게에서 하자고 합니다. 친구네 가게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할인도 없고 서비스도 없으면서 말이죠. 솔직히 다른 음식도 좀 먹고 싶기도 하고요. 식당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식당에서 모이면 좀 그런가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죠? 네. 이분도 이제 장사가 되게 안 되는 집인 것 같습니다. 할인도 없고 뭐 서비스도 없고.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서비스는 보통 줄 법한데 말이죠. 서비스를 이제 손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아, 당연히 줘야지. 근데 그 돈 문제를 떠나서 서비스를 이제 음료수 주긴 그렇잖아. 예. 뭘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쵸. 주방에서 손이 더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성재 씨 같이 고매출 테이블 말고 일반 테이블. 그냥 지인 테이블. 네네. 예. 지인 테이블이 오면 서비스 주고 챙겨주고 하는 입장에선 자영업자는 남는 게 1도 없습니다. 보면 서비스 줘야죠. 예. 또 뭐 이것저것 챙겨줘야죠.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예 와서 그냥 성재 씨처럼 40만 원 먹든가. 제가 무슨 40만 원을 먹어요. 먹으면
상관없는데 예. 모임 자체가 이제 좀 적고 이러면 네네. 10만 원 미만이고 뭐 이러면요. 솔직히 이게 좀 사장이 뭐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아. 네, 그런 건 좀 있어요. 아하. 근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먹을 만큼 먹었고 네네. 내가 또 바라는 게 없으면 다른 가게를 가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네. 그렇죠. 아. 친구가 그렇게까지 섭섭해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한마디 하면 됩니다. 서비스도 없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 친구. 아하. 네. 이제 맛은 없잖아는 나중에 하시고 싸움 붙으면 아 맛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싸움 붙으면 맛이 없잖아 얘기하면 되는 거고 초반에는 말길 아, 카드는 여러 개 있네요. 네, 말길 못 알아듣기 전까지는 이제 서비스가 없잖아. 애들이 좀 질리는 것 같아서 서비스 많이 주는 데 가려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 예. 자꾸 품고 있으면 이제 혼자 힘드니까 네네.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렇군요. 저 형은 나이도 45세 매출도 45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아니 뭐 배텐 여러 명 모이니까. 그렇죠. 예. 여러 명 아. 모이는데 뭐 매상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건 아닌 건 솔직히 아니고. 예.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아, 정말 아쉬우면 뭔가를 더 주겠죠. 예. 근데 대충 딱 얘기했을 때 야, 서비스도 없고 알았어 딴 데 가라고 얘기하면 여기 매출도 그냥 그런 겁니다. 네네. 서로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서비스가 많이 나와서 그 곱창집에 가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이 먹긴 많이 먹어요. 네. 네. 떡이 제일 맛있고 그다음이 곱창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아무튼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별로 안 친하면 계산은 무조건 카드로. 왜요? 원래 친하면 현찰을 해주는데 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카드로 이렇게 하고. 아, 그래요? 네, 가는 거죠. 네. 자, 1604님 성별 미상. 오래전부터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우정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좋다 아이템. 네. 돈은 안 필요한데 그냥 다짜고짜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친구에겐 선물을 증정하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선 이런 테스트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해봐도 될까요? 이미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진짜 돈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네, 거짓말이지 안 필요하다는 얘기는 세상에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만수르도 필요하다 그랬어. 예. 네. 뭐라도 하려면 필요하지. 예, 예. 이게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못된 생각.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왜요? 예? 네? 아니, 내가 친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 빌리는 걸 나쁘다고 생각한 자체가 나쁜 거예요. 나같이 돈 많이 빌리는 사람들은 예.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왜 나빠? 아니 친구한테 뭔가 이게 돈 빌리는 게 우정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신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전화 싹 한번 돌리면 100명에서 한 6명 남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인맥 절단 테스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맞아요. 이게 금액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어줍잖은 금액 뭐 30만 원 미만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100, 500, 1000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면 인맥 절단되나요? 네, 한 명도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빌려본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보면 네. 안 빌려줄 것 같은 사람이 빌려주고 네. 얘는 무조건 빌려준다. 무조건 안 빌려줘요. 오히려? 정말 희한해요. 오호. 얘까지 전화하기엔 좀 오반데 전화 딱 하면 얼마인데 알았어 끝. 근데 친해 괜찮은 것 같아. 예.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 아 빨리 얘기하지. 이거 쓸데없는 멘트 있죠. 네. 어제 돈을 썼는데 갑자기 무슨 어제 돈을 써. 돈 관련해서는 의외인 사람들이 꼭 있다. 네, 꼭 있더라고요. 어허. 얘는 무조건 500만 원까지 빌려줄 것 같은데 5천 원도 안 빌려줘. 5천 원도. 네, 차단. 저는 이제 이걸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뭘 해봐요, 해보기는. 그걸로 왜 그걸로 사람을 갑자기 바꿔. 포인트는 금액을 잘 정해야 된다. 무조건이죠. 그렇군요. 네네. 부평도 알고 보면 돈 잘 빌려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빌려줍니다. 그래서 사기를 잘 맞나 봐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자 아무튼 네.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뭘 해봐요 이거를. 재밌잖아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빌리다 보면 이게 이제 테스트가 실전이 됩니다. 진짜 급해서 그래. 이건 테스트 아니야. 진짜 급해서 그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테스트지만 예. 필요합니다. 자 이정현님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SNS 팔로우를 끊더니 제 땡톡도 차단했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모임으로 만날 때만 얼굴 보고 둘이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체 땡톡에서만 말하고 개인 땡톡은 거의 안 하고요. 근데 친구들 중에 저만 차단당했어요. 서운할 일도 절 차단할 이유도 없고 저는 남친도 없어서
청첩장 돌릴 일도 없습니다. 절 차단한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도 모르겠다는데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뭐 바로 1침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님께 용국이의 1침. 그냥 싫어서.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이 그냥 싫을 수 있지 갑자기. 그렇다고 그냥 차단한 게 어딨어요.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솔직히 남자 모임에서는 별로 뭐 공감대가 없는 얘기인데 SNS를 차단하든지 말든지 뭐. 근데 어디 가서 자기가 뭐 한 말을 잘못 그 전달이 돼서 들었다든가 네, 뒷담화로 들릴 수 있다든가. 뒷담화로 누군가 네. 그 험담한 걸 이제 험담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걔 얼굴 성형한 거잖아. 이렇게 원래 눈 저렇게 안 생겼잖아. 뭐. 아, 그게 할 수 있잖아. 네. 아 그런 얘기를 네. 거짓으로 누가 퍼뜨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친구가 중간에서 전달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 갑자기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된 거죠. 아하. 별로 친하진 않으니까 그래 내가 화내서 뭐하냐 차단하자. 네 이런 거죠. 아하. 여자분들은 차단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남자들이 차단을 많이 당하네. 땡톡도 차단할 수가 있구나. 땡톡 차단한 걸 알 수가 있나? 땡톡 차단한 거 어떻게 알아요? 일이 안 없어지면 차단인가? 아 일이 없어져 아 안 없어지면 그게 차단이구나. 아 나 그럼 차단이었네. 안 없어지는 사람들 많나요? 한두 번 있었어요. 한 2개월 됐는데 아직도 일이 있더라고. 2개월? 네. 차단이네. 이런 게 있군요. 네. 그렇다면 손절 이유를 이제 만들어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서로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알아? 그렇군요. 별로 안 친했는데 자기가 차단한 것 같고 상처받지 마시고 네. 뭐 어차피 안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 할 말 했다. 네. 별로 궁금해 하시면 본인이 더 약간 좀 지는 느낌 드니까 쿨하게 넘어가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송금 표시가 안 되면 차단당한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송금 그 마크가 안 뜨면? 예. 아 어차피 돈 안 보낼 건데? 프로필 바꾸는 게 안 보인다. 아 그래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 프로필도 눌러봐 요즘에? 몰라요. 오. 우리는 뭐 누군지도 모릅니다. 잘못 보려고 막 이러니까. 베테랑들이 카톡 차단을 많이 당해봤네. 예. 경험담이죠? 많이 당했네. 베테랑들. 아 예. 프로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야. 기본 프로필이 나오는 게 차단이다. 그래요. 아. 베테랑들의 어떤 그 생활이죠. 톡창에는 다 기본 프로필이 맞나 보네요. 사진이 아예 차단당한 없고. 차단당한 분들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틈메이러님. 네. 남자분입니다. 2년 정도 만난 여친이 있습니다. 여친이랑 저는 무료기 별로 없어서 서로 비싼 선물은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브랜드 가방 하나 선물 안 해줬다고? 길거리 반지 받고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냐? 좋아하는 척 한 거지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다. 자기는 여친도 없으면서 잘 지내는 저희 커플한테 뭐라고 하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은데요. 용국이 형이 세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친구는 무조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말이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길거리 반지 받고 누가 좋아해. 네.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강아지 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네. 손에다 반지 주지 않습니까? 그쵸. 다 집어던지지 지금. 드라마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지. 아, 뭐 집어던지진 않고 그냥 그날 끼고 그냥 밤에 버리겠죠. 거기서 버리죠. 정신 차리자 진짜 뭐하니. 근데 이제 뭐 무력이 별로 없어서 네네. 이건 아닌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애를 해보니까 살짝 그 예인 씨가 이런 얘기 했어요. 무리하는 남자 너무 멋있다. 무리하는 남자. 네, 뭐냐면 내가 네. 형편이 안 되는데 조금 무리해서 선물을 좀 좋은 걸 여자친구한테 해준다.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년 정도 연애하셨으니까 3주년 되셨을 때는 남자분이 조금 무리해서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반반 솔직히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뭐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리한다는 건? 그 아까 우정 테스트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하셔가지고. 빌려서? 일단 주면 돼 일단. 예. 기념일 날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100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임팩트 있는 걸 줘야 되니까 예. 친구 말이 뭐 틀리진 않았어요. 네네. 그거는 반 정도만 수용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차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 솔직히. 그렇군요. 네네. 무력이 별로 없다. 네, 솔직히 무력은 다 있습니다. 없는 척 하고 다니는 거지. 그렇죠. 네, 무조건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여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예. 여친 무조건 좋다 그러죠. 갈까? 백화점 갈까? 저거. 예. 종로 가면 명품 주얼리에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어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추잡한 겁니다. 뭐 이거? 선물 사러 가는데 여기가 더 싸잖아 10%.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진짜 싼 거 있잖아. 자꾸 뭐 싼 거 있잖아. 이거 할인해 주잖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무리하라고요?
무리한 게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형편이 되시면 예, 한번 괜찮다. 네. 이런 내용이죠. 틈메이러님께 용국이의 일침. 친구분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신현이와 김루트 오빠야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김채영님 여자분입니다. 네. 저는 어릴 땐 예뻤는데 크면서 얼굴이 잘못되는 바람에 동창들로부터 역변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학창시절엔 통통하더니 크면서 살이 빠져서 정말 예뻐졌어요. 네. 그런데 저희 둘이 제일 친한 친구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친구랑 다니다 보니 더 비교되고 아, 채영이도 옛날엔 예뻤는데 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돼서 스트레스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친구한테 열등감도 느껴지고요. 저 어쩌죠?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것도 뭐 바로 일침 가셔드릴 것 같습니다. 김채영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상 안에 한 명 구해야지 뭐. 예? 이상 안에 한 명 구해야지 뭐. 아니 비교되는 게 싫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위에 있고 싶잖아. 어렸을 땐 내가 더 예뻤는데. 많은 헛소리를 들어봤지만 방금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이상 안에 한 명 구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예. 예. 이게 크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솔직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친구가 예쁜 거는 예쁜 건데 옆에 네네. 또 친구가 내가 어렸을 땐 예뻤는데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면 보기 안 좋습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 친구도 부담감을 느낄 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친구를 쓱 만나봐서 얘는 나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같이 갈까? 이렇게. 예, 네, 그럼 그 친구도 자기가 봤을 땐 자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거든. 서로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둘이 이제 찐친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네, 비슷비슷해요. 서로 뭔가 이제, 예, 네, 도찐 개찐인데 서로 이제 봐가지고, 예, 네, 친구라는 게 내가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고 약간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꾸 내가 얘한테 지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아, 얼굴만 봐도 뭔가 흥겨운 느낌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쟤 때문에 산다 진짜. 이런 느낌 해가지고 서로의 위안 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둘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아 친구다 이런 느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그렇군요. 네, 서로 힐링되는 네, 그게 진짜 찐친이다. 아주 필요하다. 그렇군요. 네. 어릴 때는 그 친구가 느꼈던 감정이 아닐까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본인 얘기인가요? 네. 솔직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얘기는 나만의 추억이고 그 친구는 아마 자기가 어렸을 때도 예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 그 친구가 나보다 좀 못했던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릴 때 얘기를 자꾸 꺼내면 사람이 올드해 보여. 우리 어릴 때 말이야. 이게 잘못됐거든요. 초등학교 때 내가 예뻤는데 그거 어떡하라고 지금. 지금 내일 모레 오시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그쵸.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예. 네. 채팅창에 나도 성재형 보고 힘이 난다 하신 분 있고. 그거 옛날에 성재 씨 살 빼기 네. 전에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예? 살 이만했을 때? 아니 뭐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나도 저형 때문에 안면 상대성 네. 이론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필요한 얘기죠. 자, 우준이님 남자분입니다. 네. 이직한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전 회사에 인수인계 해주고 나온 지도 두 달 정도 됐다는 뜻인데요. 네. 제 후임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아직도 업무 관련 연락이 와서 미치겠습니다. 회사가 사장님, 과장님, 저, 사무보조, 알바까지 넷 있던 곳이라 물어볼 사람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일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받아줘야 할까요? 제가 너무 야박한가요? 사장님, 과장님, 본인, 사무보조. 우리 가게인데 거의 지금. 고창집? 네, 거의 이 정도 네. 멤버인데.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이직을 했는데 네. 두 달이나 자기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연락을 한다. 야, 이건 이분이 일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사연자분께서 워낙 많은 일을 해서 어려웠던 걸까요? 저는 약간 일을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시킨 겁니다. 전화해서 물어봐. 사장님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과장님도. 나 몰라. 전화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 네가 신입이잖아.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착한 분이고 굉장히 착하죠. 신입사원은 어쨌든 시킨 대로 다 하는 거고 네, 자기도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아.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이것저것 살펴다 보니까 전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바에 아, 앞에 이제 경력자가 있으니까 편하게 가는 거고 이거는 뭐 본인 복이죠.
2개월 동안 연락하고 받아주는 거면 썸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둘 다 남자분 아닌가요? 둘 다 남자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갑자기 그냥 막 쓰네요 여기다가. 그냥 상상해서 여자 후임인 줄 알고 있어요. 야, 모든 걸 남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랬으면 이분이 미치겠다고 보냈을까요? 아, 네. 그렇죠. 좋다고 했겠죠. 그렇죠. 사연 자체를 안 보냈어요. 그렇죠. 네, 너무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니까 보냈죠. 문장을 다 파악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린라이트 느낌이면은 저희한테 왜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약간 스트레스일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네. 자, 아무튼 야, 이직해서 이제 그쪽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회사라는 곳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이 또 이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평판은 좋게 유지하는 게 좋다. 저 같았으면 처음부터 안 받았습니다. 아니 신임이 나한테 전화오면 잘못된 거거든. 예. 번호 이제 뭐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틀 됐어. 전화 따가 안 받지 나는. 안 받습니다. 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예, 네. 이게 받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건데 두 달 했으면 오래 하셨습니다. 말이 두 달이지 됐어요 이제. 네. 자, 우준이님께 용국이의 일침. 쌍욕 한 번 하면 전화 안 합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자, 저는 어쨌든 평판을 위해서는 네. 사람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네 명인데 무슨 평판이 있어 여기. 네? 네 명밖에 없는데. 이 사장 이 회사 갑자기 또 대기업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더라고.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글날 방송이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역시. 쌍욕 엔딩. 네. 네. 쌍욕도 한글이다. 자, 고민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 이용하시거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시고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카드 드립니다. 정용국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끝곡은 2 AM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